자, 브로킹슛에 있고 이렇게 막아냅니다. 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맞은 실바. 네. 지금 3회도 들어가다가 미들킥이 한 대 맞았습니다. 네. 자, 원투 니킥. 네. 아, 이번 타이밍 좋았는데요. 점프를 하면서 니킥을 구사를 했고. 아,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3회도 선수요. 자, 로키. 로키. 네. 다시 한번 로키. 자, 몸이 돌면서 등이 잠시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더블 잽에서 자, 왼쪽으로 빠지면서 카운터 준비합니다. 실바. 자, 그리고 공격하고 킥. 네. 이후에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마리노다 실바 선수. 근데 공격하고 바삐 움직여 주거나 아니면 네. 아, 이번에는 좋았고요. 선으로 볼까요? 자, 로킥. 내쫓고 니킥. 자, 공 올려서 2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실바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렸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대등한 경기를 해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그 잘하고 있어요. 이 파비아노다 실바 선수가요. 네. 아, 오히려 1라운드보다 더 경기 내용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이 사메드코 선수의 펀치라든지 로우킥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잡지를 못했던 이유가 이 파비아노다 실바가요. 커버링을 굉장히 두텁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공격한 다음에 꼭꼭 움직여줍니다. 상해드프 선수가 그러니까 바로 카운터를 많이 못 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상당히 그 디펜스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 파비아노다 실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자, 뭐 라운드 중간중간마다 필요 선수에게 다시 또 과외를 받고 투입이 되고 있는 파비아노다 실바 선수인데요. 자, 마지막 3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하이킥까지 실바. 네. 라운드 초반에 도발을 하고 있는 파비아노다 실바. 자, 하이킥. 다발은 위를 쳤고요. 로킥. 자, 먼저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자, 로프를 쪽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만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 실바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클린치였습니다. 네. 일단 밀리지 않겠다는 투지는 엿보이는 실바 네. 선수의 동작이었죠. 하이킥 빗나갔고 이 사메도프가 레이세포전에서 저 전술을 똑같이 클린치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오늘 실바가 쓰네요 오히려. 네, 아 서로 니킥을 들었었던 양선수의 모습. 지금도 순간 위험한 순간에 몸을 한번 딱 걸어줬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사메도프 후속자가 못 나왔던 거죠. 네, 하이킥은 얹히듯이 살짝만 아 이번에 마디의 홈킥 좋습니다. 네, 프로스키 하이로 왼손 단발. 사메도프의 화려하고 스피디한 연속 타가 나오지 못하게끔 실바가 잘 막아줍니다. 네. 자, 미드킥 라이트 단발. 자, 라이트 좌우 옆구리에 이어서 아 여기에 또 하이킥으로 카운터. 네. 아, 역시 그 극진 출신의 선수들을 이 바디샷으로 그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다들 이 다리라든지 그 바디 매치가 너무 좋거든요. 자, 지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실바. 네. 니킥을 한번 내봤습니다만 엘보로 블러킹이 됐던 모습이 나왔었고 자 역시 그 클린치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네.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좌우에 이어서 안면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들려차기 네. 살짝 빗나가는 모습. 네, 후드부딩극이었죠. 초반에 자비사노프 선수의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자, 미리킥 네. 내줬고 하이킥은 또 카바링이 걸리고 맙니다. 니킥! 이 파비아노다 실바 굉장히 잘하네요. 사메도프의 오른쪽 옆구리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구 라이터가 빗나갔습니다. 실바 끌어들인 다음에 여유있게 경기 운영. 네. 자, 원투 브로킹 여기에 왼손 카운터 서로 주고받았죠. 네. 자, 라스트 총반 불어가면서 많이 지친 양 선수입니다. 네. 자, 플라이닝
아, 좋았는데요. 이 실버 선수가 좋았습니다. 네, 자, 라이터퍼. 자, 아, 밀어내면서 밀어냅니다, 네. 실버. 아, 자, 점프하면서 펀치, 사메도프. 네. 다시 한번 플라잉 니. 하지만 가드에 걸립니다, 가드에. 자, 왼손 올렸고, 여기에서 공 올리면서 3라운드까지 승리가 되네요. 자, 오프닝 파이팅 제 2경기, 자빈 사메도프와 파비안 오다 실바 선수. 무명의 파이터라고 소개를 드렸던 파비안 오다 실바 선수. 의외로 선전을 해주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상당히 잘해줬어요.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비 사메도프 선수가 끝까지 100% 잡아내지를 못했거든요. 이 파비안 오다 실바를요. 네. 객관적인 그 캐리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플라이니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왼손 후 짧은 거리에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저돌적인 모습을 또 실바 선수는 보여줬습니다. 적절한 디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역시 그 필리우 선수가 현역 시절 때도 처음에는 일격 필살로 많이 이름을 날렸는데 후반에는 그 상당히 좀 소극적인 스타일로 좀 인기가 약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성숙도는 높아졌었거든요. 네. 극진의 안면부 약점이 아니고 완벽한 안면 카바링이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카와야시 30대 28 자빈 저치 크루즈미 30대 28 자빈 저치 강 30대 29 자빈 3대 0 30대 28 30대 28 30대 29 3대 0 만장일치로 자빈 사메도프 선수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프닝 파이트 제2경기 자비 사메도프와 파비안 오다 실바 선수의 경기는 판정승 자비 사메도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프닝 파이트 제3경기 박영수 선수와 랜디 김 선수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겠는데요. 네. 자,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1 월드그랑프리 2008인 서울 파이널 16 대회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